부동산 회사의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객사에서 저를 스카웃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보스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잘려요.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취업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잘리면 한달 내에 출국을 해야 돼요. 나라를 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성과가 미달이냐. 그랬더니 제 보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MBA 나온 애를 뽑았는 줄 아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과 저의 시점이 얼마나 다를지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통역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영어 좀 하는 그쵸. 사람이었고, MBA 나왔지, 또 AICPA라고 미국 공인회계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제 보스의 눈에는 외국인이 영어를 해봤자 미국 사람보다 못하죠. 그리고 MBA 나왔고, 그렇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미국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쵸, 미국 그쵸. 부동산도 몰라. 외국에서도 제가 부동산을 했던 게 아니라서 외국 부동산도 몰라. 그냥 대학원에서 나와서 한 1, 2년 경력 쌓은 애송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제가 그걸 느낀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자기 실력보다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같은 노력을 하고도 인정을 더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은 덜 받으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보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보스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왜곡된 시점이 교정이 된 건가요?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왜냐면 그분도 자기도 불편한 얘기잖아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 그리고 다른 분, 잘하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 그걸 관찰을 한 거를 제가 책에다 쓴 겁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 그 커리어를 보고 그냥 놀랐는데, 그 세계 부동산 1위 다국적 기업, 이거 네. 어디예요? CBRE라고 하는 이게 회사에 전 세계에서 다녔습니다.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국 최초 여성 전무였어요? 근데 네. 이게 여성이 최초인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최초인 거예요?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인 거죠. 그럼 이제 한국 네. 남성을 계셨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입견을 깰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남성 리더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있기는 한데, 여성 리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입견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여성 리더가 되면,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언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인계를 쓰는 예쁜 언니이거나,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둘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입견을 깨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무장해제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약간 더 관찰을 하고 약간 더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예,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줄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리더십 측면에서는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섭고, 정말 그, 왜, 아주 겁나는 그런 분들, 엄격한. 예, 그런 카리스마 장렬인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지만, 그런 분들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리더십을 주장했는데, 그거를 좀더 좋게 봐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영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보스들이 조금 더 좋게 봐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일단은 말 한마디라도, 왜 옛날에는 뭐, 아니, 작가님은 젊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막 화나면 책상 뒤집는 분, 뭐, 재떨이 그런 일 던지시는 분, 봤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대걸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그런 공포를 활용하는 그런 리더십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차갑게 질책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네. 격려해주고 뭐 그러려고 이런가요? 노력을 했지만 물론 저희 팀에서는 또 언제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다른 리더분들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이게 뭐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저는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뭐 모르죠. 또 팀원들 얘기는 또 어떨지. 성과적으로 어쨌거나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임원까지 하셨던 거겠죠? 네,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그 한국에서 부동산 경험이 전혀 없이 그쵸. 그 부장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려는 역할이 딱 외국에서 하던 그 역할이었어요. 비슷한 그 경험을 했던 거라서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경험이 없는 거를 나쁘게 보려면 또 한없이 나쁘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가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 동종업계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자란 분들, 이런 분들은 분들에 비해서 제가 뭐 인맥도 없고 그리고 뭐 경험치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1년 못갈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컸죠. 결과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공까지 하신 거네요. 좋게 봐주시면, 네. 임원이 그 된다는 게 진짜 많은 그 직장인들 꿈이잖아요, 진짜. 뭐 기사 보면은 뭐 0.01%가 이제 임원이 단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 임원이 달기까지 어쨌거나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책임감이 굉장히 컸어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임원이 되면 뭔가 혜택이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뭐 차량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판관비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요즘은 일단은, 생각보다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쵸, 왜냐면 오래 일한 임원이 거. 네, 임시 직원의 약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어차피 오너가 아닌 이상 그 회사를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가늘고 길게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쵸.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임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임원이 좋은 거는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받아요. 처음에 됐을 때. 내가 이 네, 분야에서 네네.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임원이 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그런 스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력 당연히 그리고 뭐그 그다음에는 조직 관리, 그다음에 인성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임원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한 가지가 특출나서 임원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력이에요. 아. 근데 이도저도 아닌데 임원이 되는 네, 분도 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어떤 윗분의 네. 가려운 부분을 아주 음묘하게 아. 긁어주시는 분.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되면 네. 그 술자리에서 가장 달근달근 씹히는 오징어가 되죠. 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 직장생활 하실 때 회사 일에 대한 그 생각이랄까요? 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임원이지만 어쨌건 내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뭐 임원분들, 한국의 기업의 임원 만나면은 전 진짜 회사에 헌신을 하셔서 가정과 회사의 밸런스가 아니라 진짜 회사의 일부로 살아가셨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 근데 임원이 네. 되는 분들은 대부분 네. 회사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님 그러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거의 일밖에 생각 안 하고 산 세월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요즘 52시간, 주 52시간 네. 근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간 주니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걸 적용을 하는데 네. 임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보스들은 네. 뭐 주말이고 뭐고 아무 때도 쉴 때도 없이 연락을 해요. 아, 외국인들도 그래요? 외국인들은 더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미국에 있을 때도 제 네. 보스는 네. 답장 이메일이 오면 답장을 하루 내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왜 요즘 아이폰 네. 요즘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는 당시에는 블랙베리였죠. 네. 그게 생기고 나서는 거의 한 시간 이내에 답장하기 기대요. 아...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임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면 진짜 MZ세대하고 갈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MZ세대는 아예 꺼놓거든요. 온앤 오프가 분명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제가 본 MZ세대들은 네. 네. 생각보다 일에 열정이 꽤 있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성취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도 네. 저한테 어떻게 임원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욕심 있고 네. 잘하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 네. 세계 1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 많이 가지 않았나. 네, 우수한 인재들 많았죠. 네. 그럼요. 훌륭한 분들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석사학위를 3개나 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3개를 따시게 된 거예요? 제가 토역대학원을 나왔고, 네. MBA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부동산 석사를 하나 더 했어요. 아, 네. 그래서 3개가 됐는데, 네. 제 친구들은 네. 저를 보고 다학력자라고 놀려요. 다학력자. 네. 왜냐면 석사는 3개 했는데 네. 막상 박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고학력은 아니고 다학력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방끈 길어서 너는 뭐 칭칭 메고 다니겠다, 뭐 줄넘기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놀림 엄청 많이 받았고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네. 더 인정받겠지라는 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네. 학위나 자격증은 네. 회사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도움이 돼요. 아, 진입하는 데는. 그쵸. 그런데 네. 일단 들어가면 별 소용 없어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네. 문제만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네. 학위 많죠. 네. 자격증 많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우는 아, 없거든요. 아, 똑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불만이 더 쌓이고 더 화가 나요. 아 근데 그 석사를 하셨으면은 네. 박사를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왜 석사를 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아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셨군요. 학부 다닐 때 조언을 구했는데 네. 석사를 두 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분야에. 아 네. 그게 도움이 될 때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갈증은 생겨요. 왜냐면 박사를 해야 그래도 네. 한 분야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그쵸. 박사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끝이죠 그게. 그쵸. 네. 근데 석사는 그런 기분은 사실 없거든요. 아. 지금은 박사는 네. 생각 없으세요? 공부에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 더 한다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36살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 MBA를 이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 정말 나이 많게 갔죠. MBA도 그렇고, 네. 미국까지 가는 건 더 그렇고. 네. 아무래도 영어는 좀 하고 있었으니까, 네. 미국에 대한 그, 어려움은 조금 덜 했는데, 아, 네네.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토역대학원을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네. 세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토역사가 되면 평생 네.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웬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영어에도 한계를 느꼈지만, 네.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게 네. 어느 순간에 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어느 순간 내 의견을 말하고 싶었어요. 아, 통역이라는 게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내가 전문성을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그래서 AICPA 그 미국 공인회계사도 땄는데 네. 회계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MBA를 가게 됐죠. 왜냐면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그 새로운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서 MBA가 좋은 발판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AICPA 땄는데 회계사로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회계사로 못 들어갔죠. 네. 아, 이게 그럼 AICPA는 있다고 다 회계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 경력들 네, 네, 저는 또 경력을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그때도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쵸.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네. 기대치가 크니까 네. 그리고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땐 네. 전혀 그쵸. 아니잖아요. 이제 AICPA 입장에서는 네. 신입하고 똑같은 그쵸. 거죠. 그렇죠. 신입인 거랑 네. 똑같은데 경험도 없고 이제. 나는 나 이렇게 그쵸.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네. 이 시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작가님 네. 책 읽고 이제 인터뷰 나눠보다 보니까 시점이라는 게 작가님의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세계 석사학위와 AICPR 네. 자격증까지, 네. 이 전문직 자격증과 이제 학위를 다 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책에다가 이제 학위나 자격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그거는 네. 단연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네. 그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네. 렌즈에 굴곡이 있으면, 네. 세상을 똑바로 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제 보스는 네. 저한테 성과 미달성자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성과 달성했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못한다는 걸 네. 미달이라고 하는 거를 네.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네.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근데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점을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네. 굴곡 없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만의 네. 렌즈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네. 대한 것도 네. 현실적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점을 갖고 있는지 네. 그걸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네. 곡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있는 그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네. 시점이란 거를 내가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인식을 못한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게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네.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팩트도 아닐 수 있고. 팩트가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작가님 마음속에 쏙 들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혼자 상상을 한 특히 거구나. 저도 알고 봤더니 네. 트리플 A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화를 내면 네. 나 때문인가 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잘못된 왜곡된 렌즈를 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면 일단 좋게 보려니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상황을 좀 좋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런 사람들 있어요. 옛날 보스도 진짜 또라이였고 네. 지금 보스도 또라이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내가 또라이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시점이라는 게 네.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키울 예.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제가 책에서도 나에 대한 시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점, 그리고 리더의 시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단한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 어떤 노력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를 녹화해 봤어요. 네. 지금 이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저를 전혀 녹화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잘 녹화할 일이 없죠, 사실은. 없죠. 그리고 저는 근데 옛날부터 그걸 해봤거든요. 아, 왜냐면 진짜요? 통역사를 하다 아, 그런, 보면 아, 저를 녹화해보고 저를 연습하고 말투도 바꾸고 뭐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마 통역사 때문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목소리가 어떤지, 시선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제가 머리가 여기 지금 내려오니까 계속 이거를 하고 있겠죠. 그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어요? 근데 저의 말 습관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은 저만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 그쵸. 아시죠? 이 순간에 내가 걱정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말투, 이런 시선 처리,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성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날 때 뭔가가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말하는 거를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상대방이 보는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어떤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를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랬구나. 상대방은 기분 나빴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를 꽤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나 혼자서 아주 민망하지만, 네, 화장도 안 했고 아주 민망한데, 그래도 해보는 편입니다. 아, 근데 그거조차도 비디오를 봐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수 있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 사다 보면은 네. 내 시점이 이제 좀 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 회사에서 좀 길을 쓰고 붙잡는 인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또 이 중에도 붙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회사에서 좀 욕심을 내는 그럼요. 그런 인재들은 어떤 그럼요. 사람들이? 일단 성장성이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붙잡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임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네. 태도. 네. 그러니까 영어로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은 실력이 약간 부족해도 가르칠 수 있는데, 애티튜드가 나쁜 사람은,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은 성장이 되지만,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대책이 없거든요. 제가 책에다가 회사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직급별 기대치라는 부분을 그 섹션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처음 봤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사원이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면 기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과장 때나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차장이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똑같이 하면 바로 좋은 성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장이 되고 나면 바로 차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고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해서 그 격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역할인 줄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걸 기대하거든요. 동상이 이몽인 거죠. 아. 한마디로. 아, 그 요즘에 그러면은 그 네. 삼성도 그렇지만 이제 직급을 없애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직급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애티튜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럼요. 그동안은 더 사실 필요하죠. 뭐 직급 그럼요. 때문에라도 뭔가 네.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마저도 다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럼 이제 그 회사 다니실 때는 직급이 다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고객분들 중에서는 네. 직급이 없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 근데 네. 문의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아, 그러면은 그 직급에 해당되는 말, 그거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은 아, 팀장급입니다. 그럼 네. 그 다음부터 바로 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참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거는 회사에도 네. 직원에게도 네. 핑계만 주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회사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쵸?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네. 적절한 사람을 못 찾았다. 아... 공석을 오래 둘 순 없다. 준비는 덜 됐는데 네. 기회를 줘보자. 아... 이 의미라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보는 눈이 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네. 기회를 줘도 못 찾아먹는 사람이 그쵸,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탓이 아닌 거예요. 한편 직원의 네. 입장에서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왜 나한테 좋은 기회를 네, 안 그렇죠. 주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맡겨만 주면 잘할 텐데 네. 왜 안 맡겨주는 거야? 네. 회사 탓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회사는 준비된 사람을 올려요. 원래는. 그리고 이미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시켜주면 할 거야 라는 사람은 가장 늦게 승진을 하죠. 아, 그,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250만 원이다. 네. 하면은, 내가 250만 원 받으니까, 네.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만큼만 할 거야. 네, 그런 생각이 꼭 있어요. 예, 있죠, 네. 있죠.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임원한테도 들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비밀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방에 네. 있는 그런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 듣고 있어요. 의외로. 한국에서만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어떤 과장에 대해서 네. 외국에 가서 회의를 가잖아요. 네. 그 과장 뭐 이러이러하다며 네. 이런 분들 꼭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영어가 아주 자신 있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오히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좀 우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네.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맨날 놀 궁리만 해요. 네. 뭐라든가 뭐 정말 네. 250만 원 어치만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외국에 있는 보스 분들이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는 말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250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250만 원어치만 일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은 네. 500만 원, 500만 원어치 일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가장 늦게 승진을 하죠. 아... 네, 왜냐하면 네. 250만 원 받는데 300만 원어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그분을 먼저 승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승진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마인드로는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네요. 가늘고 길게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빠른 성장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결국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진짜 전력으로 다해서 네. 후평가를 받는 거네요. 사후평가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네. 사람들은 그 임원이 되면 네. 뭐 좋은 게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회삿돈
이면은 막 비싼 거 먹고 네, 막 하면 된다고 네,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은 임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내 회사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막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 책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10년 후 내 모습이 달라지길 원한다면은 원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 네, 네. 이거 실제 경험 사례인가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네. 항상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뭐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도 먹었을 네. 수도 있고 그랬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10년 후에 뭐가 될까? 네.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 네. 근데 그 요즘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각화에 네, 시각화. 대한 얘기가 정말 네. 너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 배우 짐 캐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은 정말 시각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명 배우일 때 네. 그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네. 그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모습도 상상을 하고 1,000,000 달러 수표를 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네. 물론 상상만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일도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3년 뒤에 정말 덤앤더머라는 네. 영화로 1,000,000 달러 수입을 실현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서 상상하고 네. 그리고 그거가 10년 후에 되기 위해서 네. 내가 5년 후에는 뭘 해야 되고 3년 후에 2년 후 1년 후에 뭘 해야 되고 네. 그거를 다시 한 달로 나누어서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훨씬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실제 사례는 어떤 걸 이렇게 비주얼라이징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대학 다닐 때 왜냐면 제가 대학을 네. 참 부끄럽지만 네.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요. 아, 네. 대학을. 네. 그때 당시에는 눈치작전을 할 수 있었던 네. 세대. 아, 이 얘기를 하면 또 나이가 드러나는데. 네. 눈치작전을 네. 할 수 있었던 네. 시대라. 네. 눈치작전에서 꼴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딱 하나가 공부였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네.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러고 살다 보면, 대학 졸업해서도 똑같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네. 그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니까 뭐 국제적인 뭐 여러 국가 뭐 이런 가능하면 그쵸 막 그런 네.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영어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다 포기하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다 포기하고 네. 영어를 공부한 게.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상상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재료에서 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하진 않겠죠. 네. 상상을 하고 그만큼 네. 열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네.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면 매일매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네. 한다는 거는 목표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네네. 해야 되는 거고. 왠지 작가님 굉장히 상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내 단점과 내 컴플렉스 네. 때문에 네. 뭐, 그 과거에 어떤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그럼요. 이런 분들에게 네. 좀 해주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있죠. 네. 그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네. 단점 없는 사람은 없는데 네. 단점을 단점이라고 인식하면 단점이 돼요. 네. 그리고 단점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네. 콤플렉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단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점이 많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얼굴을 볼 때도 점밖에 안 보여요. 그쵸, 그럼요. 그쵸,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단점이거든요. 물론 네. 단점을 의식하지 않고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단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거면 더 좋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고칠 수 없는 단점일 때 정말 내가 아끼는 친구가 그 단점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아. 네, 그렇죠. 괜찮아. 괜찮다고 네,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도 그래주면 된다는 거죠. 나한테도 괜찮다. 내 친한 네. 친구, 내가 아끼는 친구한테 해주는 말을 네.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내가 가진 장점에 더 네.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 작가님은 어떤 단점이 있으셨어요? 저 많죠. 어떤 가장 이제 고민됐던 단점? 저는 어렸을 때 저 제 네. 머리카락도 싫었고 네. 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 왜 머리카락 가늘어가지고 막 찰랑찰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부러웠죠. 저는 머리카락이 굵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학생 때 뭐 미장원을 가면 네. 머리 숱이 많아서 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네. 머리숱 많고 굵은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단점이 아닌 게 됐어요.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이게. 네. 그리고 뭐 어렸을 때야 네. 팔다리 긴 애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팔다리 짧고 이러니까 뭐 되게 부럽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렇지만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네. 인정하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네. 그냥 천덕꾸러기 막내 동생처럼 네. 그냥 다독거리면서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단점을 좀 다루는 방법이네요. 네. 작가님 이제 살아오신 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워너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유 세상에. 네. 네. 아유. 진짜 뭐 커리어의 정점을 다 찍으시고 네. 지금도 활발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네, 그렇게 사시는데 매일 아침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누구나 특히 회사를 다닌다면 아침에 10분 정도는 하루를 계획하고 또 일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기는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일찍 오죠. 어떤 네. 사람은 9시 땡 하면 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9시 넘어서 오면서 네. 눈치 보고 만약에 소심한 분이라면 하루 종일 찜찜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스가 날 봤나 안 네. 봤나.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일로 네.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10분 일찍 오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10분 일찍 와서 네. 정리하고 네. 하루를 계획하고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원들은 일찍 출근한다고. 네, 맞아요.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네. 내가 오면 벌써 와 있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원이 돼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일찍 출근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건. 아마도 네. 원래부터 일찍 출근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하루 10분 동안 그 계획을 짜신다는 게 네.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네.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애초에 제가 회의를 할 때 이걸 체크 표시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그거를 쫙 한번 보는 거죠. 네. 이거는 오늘까지 해야 되고 저거는 내일까지 해야 네. 되고 그거를 또 일정에 적어놓고 그런 작업을 해놓으면 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네. 출근해서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걸 제일 그렇죠. 먼저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한데 급한 일은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건 나중에 해요. 미루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요. 네. 그 10분 하는 게 진짜 하루에 그냥 시간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완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요즘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도 되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되게 꿈을 상상하면서 어련히 엄청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약간 좀 삶이 좀 허무한 거예요. 약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아니 벌써?
멀리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네. 지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또 죽음을 보면은 네. 아, 아,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사실 소용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네. 약간 현타, 약간 회의감 아우, 당연히 이런 게 들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 책에다가 10년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절한 부터 한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네. 사람의 시점이 또 한 번 많이 바뀌어요. 저도 네. 암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시점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 네. 죽을 때 일 열심히 할 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네. 정말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매일 놀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쵸, 그쵸, 그러다가 50년 더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저희 부모님이 92세, 90세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10년 후를 네. 생각하면서 매일 채찍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저의 모토는 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를 생각하고 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가 제 모토예요. 다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어제를 생각하고 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아... 제가 그거를 제 블로그에 네. 소제목으로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네. 행복한 오늘이 모여서 네. 10년 후에 행복한 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준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네.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갔다면 네. 저한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해줄 필요가 있고 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책은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보면 네. 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네. 뜻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오늘과 네. 그 내일이죠. 미래, 현재와 미래의 그 밸런스를 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상황이 네. 20대, 그러니까 10대는 더 그랬고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네. 현재를 희생해서 네. 이제 황금빛 미래만 오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네. 현재만 봐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없어요. 꿈이. 그러니까 뭐가 정말요? 되고 싶다라는 게 네. 없고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네. 성실하게 살아가자. 네. 그럼 충만감이 느껴지고 네. 거기서 행복이 느껴지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득 드는 거죠. 내가 네. 이러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변했다는 걸 좀 놀라고 네. 목표나 야, 꿈이 없는데 네.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과 내일의 그 밸런스를 네. 어떻게 좀 맞추면 좋을까요? 네, 제가 나중에 코칭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배우고 있는 단계지만 네, 네. 오늘을 사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을 사는 건 정말 중요한데 네. 생각보다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작가님 뭐 나이를 모르지만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70년을 네. 더 살지 모르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네.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으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렁수렁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성취한 내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씩 네. 브레이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어느 정도 어떤 일정으로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살다가 저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네. 저희 팀의 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시간 최소 아니면은 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네.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네. 멍 때리면서 네. 나는 뭘 했지? 네. 그리고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뭐가 날 행복하게 하지? 네. 내게 뭐가 소중하지? 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해보다 보면 그런 거를 생각해도 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 가지려고 보면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게 머릿속으로는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일부러 그거를 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정에다가 애초에 다음 달 계획을 짤 때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빼고 나머지를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을 못 빼요. 그렇죠. 예. 절대 안 빼지죠. 그 스케줄을 미리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암 뭐 치료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생각이 어떻게 그 시점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때? 일단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나 한 50년은 더 살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게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잘 살았나? 그리고 내가 잘 못한 사람은 없나? 그때 입원 되셨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때 조금 더 따뜻한 리더십 쪽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잘 살았나 물어봤을 때 잘 살았다였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 순간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살 날이 없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더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거는 싫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도 있나요? 네, 전문까지도 됐다 이제. 네, 꼭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회사에서 말하자는 직급별 기대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거 뭐 조금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한 대리하고 이제 부장 정도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대리 정도 되면 어떤 걸 기대하나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대리 정도면 그래도 사원에서 대리 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점에서 본인을 증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실력을 많이 쌓아서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그때 막 인맥 막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때는 실력을 쌓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직급별 기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부장이면 이사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면 과장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직급의 시점을 보고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난 과장 시켜주면 과장 역할을 할 거야 생각하는 분은 제일 늦게 승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갑이면 평생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에서 갑인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을인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더 오래 더 높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장인 경우에는 이미 업무상으로는 본인을 다 증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업무 능력은 탁월하실 거고 그리고 이분들 영업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고
조직 관리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리고 인성도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시면서 네. 이사들에게 필요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도 되기는 되지만 네. 임원들끼리도 자기 부장을 승진시키려고 싸워요. 라인이 있다는. 그 뭐 라인이라고 말하면 좀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네. 임원들끼리도 네. 예를 들어서 저쪽 팀의 저 사람에 대해서는 네. 내가 도저히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이 돼요. 근데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100배 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되면은 네.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 라인이어도. 네, 네. 그래서 임원들이라든가 의사결정자들에게 네. 다른 부장들보다 나를 승진시킬 이유를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게 업무 능력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 능력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라기보다는 네. 인성 쪽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쪽에서. 크게 모나지 네. 않아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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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약간 모났는데도 올라가시는 분들은 영업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네.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영업력.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회사들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 이제 공채로 다 뽑아가지고, 집합교육 시켜가지고. 맞아요. 이제 무슨 맨을 다 만들고. 그쵸, 뭐 파란색, 네, 빨간색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 이제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그 그룹이나 네. 그 회사에 이제 통일된 인재상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네. 이제 회사에서 다양성을 오히려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옛날에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네.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된 친구가 네. 한국 기업에 초대를 받아서 온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고. 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똑같은 양복을 입고 네. 똑같이 앉아가지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맨 인 블랙 영화 보는 것 같았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거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리더십 회의를 가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네. 또 우리나라 단일 민족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물론 저도 동질감 좋아해요. 네. 같은 동문 만나면 반갑고 네.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 맞는데 네. 회사에서도 똑같은 배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 이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면 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창조적인 네. 아이디어, 역동적인 네. 문화가 생겨요.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네. 요즘에 지정 좌석을 없애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팀이 막 섞여서 네. 앉아가지고 니네 팀은 그거 해? 우리 팀은 이거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걸 권장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도 없애고 네. 또 자율 복장도 하기도 하고 네. 그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만들 수 있고 또 성과가 그만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네. 이제 과거에는 시킨 대로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네. 빠르니까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우리 리드를 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좀 더 네. 필요해진 게 아닌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는 사무실 곳곳에다가 먹을 거를 갖다 놔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먹을 거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이상 멀리 가지 않게 어느 자리도 네네. 왜냐하면 먹을 건 또 가잖아요. 가서 네. 먹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모여서 또 그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옛날에 그 미국 같은 어떤 경우에는 네. 엔지니어는 이 건물에서 일하고 네. 영업하는 사람은 이 건물에 일하는 회사도 있었대요. 네네. 그랬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가서 네.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다 속으라고. 왜냐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원들은 다른 건물 네. 이런 회사도 있었대요.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은 일하기 편했을지 모르죠. 임원 꼴 안 보고. 그러나 네. 그 임원도 직원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기도 그쵸, 어렵고 그쵸, 어렵죠.
그리고 임원이 뭘 중요시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마인드만, 네. 또 영업 사람은 영업 마인드만 있으면 네.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노력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섞는다고 했을 때, 뭐, 특정 뭐 직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게 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쪽에서 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단 30점을 생각했을 때는, 뭐,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영업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실제로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인성검사를 실제 봐요. 네. 그걸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네. 회사에서 원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건 다양성을 뭐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의도니까. 네, 맞아요. 다양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일 유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MBTI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 네. 그 뭔지부터 물어본다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 사람은 나한테 나랑 안 맞겠구나 딱 자른다면서요. 그쵸,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그랬어요. 네, 저어렸을 때는. 네, 네. 네. 저는 평생 제가 AB형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요? 그런데 네. 몇 년 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더니 네. 수술하고 깨어서 보니까 제 발밑에 A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이랑 바뀐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A라는 거예요. 오. 저는 평생 제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누가 봐도 AB야 그랬거든요. 근데 야 내가 A란다 그랬더니 거봐 너 소심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E 그러면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네. I 그러면은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사실은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네. 내향적으로 보이지만 외향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하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회사에서 요즘 그런 걸 많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성향상 이 사람은 대놓고 야 네가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쵸.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불러다가 잘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요거는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더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MBT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선입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외국계 기업에서도 그럼 이제 인성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요. 해요? 네. 그러니까 입사할 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아. 들어와서, 아,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코멘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줘. 그리고 쟤는 저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부터 마시러 돌아다니는 거야. 네. 왜냐면 너무 소셜, 그래서 막 사회적이고 막 이런 친근한 형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에 들어오면, 이제 출근해서 조용히 자기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렇거든요. 선발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그쵸. 선발도구가 아니고 그분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걸 쓰자라고 의도는 하나 또 오해된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그렇죠.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결과가 나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검사를 하면 네. 일부러 다르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제 친구랑 얘기했었는데 제 친구가 인성을 다 하고 나서 그 유형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예,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네, 그 유형에 맞게 꼭 찍어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좋아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보이나요? 제가 옛날에 네. 대기업 부회장님을 만나서 네. 아니, 어떤 분이 영업 잘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불쌍해 보이는 놈. 아. 그래서 제가 네. 막 웃었는데, 네. 여기서 불쌍해 보인다는 말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아... 그러니까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는 거죠. 아... 일단 누가 본인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네. 겸손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의도적인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2030 이런 분들 중에서 저는 영업하기 싫어서 이런 길을 갔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다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도 나중에 좀 큰 역할을 하려면 영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재무 인사 쪽이라도. 네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거면 더더욱 영업이 필요하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커리어 초기부터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닦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조직에 승진을 하면은 더 많은 업무 영역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엔 비영업적인 일을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영업에 대한 일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하는 게 그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갈 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평가들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쪽에 맞는 분들은 엔지니어로 가셔야죠. 그런데 엔지니어도 나중에 임원이 되고 그쵸. 사장이 되시는 분들은 영업력 있으신 분들이 돼요. 왜냐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똑바로 못 잘라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고객사에서 이거 세모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기술만 생각하면 세모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업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 교묘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시죠.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뭐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뭐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에 그래 보이죠. 돈 많이 주고 세상에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장점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외국 본사의 컨트롤이 추가된 한국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뭐 어느 나라를 가건 현지화,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층층시야. 층층시야요? 왜 그러냐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보스 있죠? 외국에 보스 있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고객사도 외국계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한국 고객, 외국 고객.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층층시야가 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외국계 기업 중에서 조금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일하기 좋은 회사. 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런 랭킹이 있거든요, 외국에는. 그래서 일하기 좋은 회사의 높은 순위가 되면 수준 높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끌어모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성희롱이나 뭐 갑질이 난무한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과가 좋으신 분이어도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되면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국내 회사에서도 일하기 좋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통역사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보스들한테 조금 더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작가님은 그 정무라는 자리까지 임원까지 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워커홀릭으로서 살았을 것 같아요. 월요병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근데 월요병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학생 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을 먹고 놀면 저는 숙취가 유난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러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저는 머리를 바닥에서 한 10cm 이상 못 뛰었거든요. 그럼 월요일이 완전 망가지죠. 네, 그렇죠. 월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한 주가 훅 지나가요. 아. 그렇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숙취가 너무 심한 사람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술 먹고 노는 거는 금토로 끝내고 일요일에는 한 시간이라도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그렇죠. 네, 준비된 상태에서 가니까. 일요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요병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보면 그게 말이야 방구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가니까 나중에 회사를 다닐 때도 일요일에 약간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주를.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찍 가기도 하지만 아 이번에 안 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아니, 대부분 그냥 이제 일요일날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지내니까 월요일날 회사가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금토에는 빡세게 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빡세게 놀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그랬었고 그리고 다만 내 몸에 맞는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패턴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요일 날 술 먹고도 멀쩡하신 분들이라면 뭐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근데 저는 워낙 그게 약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아, 그럼 그 임원으로서 요즘에 그 퇴사 같은 거 불잖아요. 네네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살짝 그 퇴사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 그 MZ세대에서 돌고 있는 퇴사 열풍 어떻게 바라보세요? 솔직히 도저히 안 맞으면 퇴사해야죠. 그리고 퇴사할 때 짜릿한 것도 있잖아요. 다만, 이 보스가 싫어서 퇴사했는데, 나중에 가서 구관이 명관이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럴 바엔 하지 않는 게 낫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보스도 또라이고, 지금도 또라이면, 내가 또라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서도 그 정도 레벨을 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 사소한 거라도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걸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하나를 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도 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럼 오랜 생활 그 직장에서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면 앞으로도 살 날이 30년, 5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영업은 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 퇴사 열풍 이게 그 MZ세대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내 이렇게 젊음 그쵸. 이걸 이제 회사에 좀 섞이기 싫다. 그리고 회사에 헌신해도 그러다 부자가 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가님이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똑똑하신 것 같고 너무 그런 걸 미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이 직장에 얽매이고 싫고 그다음에 나만의 삶을 빨리 가져보고 싶다면 그분이 정말 50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 직장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그때밖에 못해요. 그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도 MZ세대처럼 그렇게 뭐 블로그하고 뭐 이런 거로 한번 또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 사실은 타임라인도 그게 굉장히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말에 TV 보다 보면 한두 시간 훅 지나가요. 요즘 유튜브죠? 요즘 아, 요즘은 보시는 게?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도 그 저같이 노안이 오면은 그 TV로 봐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이런 걸 봐도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그러면 주말이 훅 지나가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보내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 대단한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 20대의 그 청춘을, 30대의 청춘 10년을 그 대단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전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50, 60대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만큼 그거에 매달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타임라인을 딱 정해놓고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요만큼 동안만 준비할 거야. 물론 그것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다 선언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최선을 다한 분은 미련이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그때 이것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것만 했으면 붙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쉽죠. 물론 아쉽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타임라인이 네. 결과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보겠다, 그쵸.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하다못해 TV를 보더라도, 넷플릭스를 봐도 한 시간만 보고 딱 끊을 거야. 유튜브를 봐도 한 시간만 보고 딱 끊을 거야.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될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안 좀, 끝난 거죠. 하면은 될 수도 있죠. 언젠가 될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청춘은 그걸 다 해서 보내고, 30대 청춘을 다 보내고, 40대 청춘을 다 되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통역대학원을 3년을 떨어졌다가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야. 떨어지면 두번 다시 안할 거야 생각을 했었고, 다행이요. 붙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평생 할것 같았는데 그것도 평생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생 할것 같은 게 평생 가지 않는 게 많아요. 사랑이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젊은 시절 10년, 20년을 보낸다는 게 나중에는 후회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점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맞아요. 그만 되면 이제 그걸 아, 평생 살것 그럼요, 같은데, 그럼요. 이제 막상 해보고 나면은 뭐 사실은 또 금방 딴거 찾고 되고.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길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이,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작가님이 책에서 강조하신 것중 하나가, 당연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호의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되게 고마운 일을 해줬,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해줬는데 내가 고맙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더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런데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고맙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음식을 사주고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음식은 잡고로 집에서 해와야지. 이런 소리 하시면, 과연, 싸우지도 않죠, 이제. 그렇죠. 가지도 않죠.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실은 보고서 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아니, 널 그거 하라고 뽑은 거야. 월급 받는데 그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원이 떠나는 건 회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설사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잘한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콕 집어서 잘했다, 고맙다 해주면 그 사람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 이게 그 따뜻한 리더십하고 연결되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캐치를 잘 하시네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일막의 인생을 그냥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커리어에서 점점 찍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앞으로는 사실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앞으로 30년, 50년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작가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은 코칭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 공부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 공부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네, 마음 공부고 그 다른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아요. 과정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하게 해서 그 스스로 잠재력을 찾아내는 성장을 하게 하고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시점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제 책에 프롤로그에서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잠재력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중2 그 학생들의 그 영어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교생 실습하러. 첫날 제가 딱 들어가서 How are you?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그래가지고 and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하네? 그랬어요. 다음에 시간에 가가지고 Good morning? 그랬더니 애들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다르게 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보스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제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저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저의 다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한된 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바꿔서 잠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더 인정받고 본인의 능력보다 인정받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건 공부를 어디서 하세요? 코칭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대학원은 아니에요. 아, 대학원도 있어요. 있어요. 대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대학원은 안 가고 그럼 이제 약간 그 사교육을 받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교육. 제가 고등학교 때 못 배웠던 못 받았던 사교육.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20대에는 29이 되면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30대에는 39이 되면 이제는 거의 뭐 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죠. 40대, 50대는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가 60이 되면 죽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50대에 퇴직하고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60에 퇴직을 해도 30-40년 더 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살다 그쵸, 보면. 네. 그때도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회도 있고 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끝으로 스스로 소중하게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생각하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아마 이그 사이트를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신을 계속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작은 성취를 하더라도 네. 본인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작은 실수로 무너지게 되면 다른 기회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나밖에 나를 챙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챙겼으면 나를 소중하다는 그 감정이 좋겠습니다. 네. 자존감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네.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낀 건 똑똑하신 분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높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쵸. 그리고 엄치나 엄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3등이에요. 뭐 음악미술 체육도 다 잘해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걔를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걔는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 왜냐? 언니 오빠가 전부 1등을 놓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고 아니면 엄마가 기대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그 허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 스스로를 절대평가하면 돼요. 근데 절대평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그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실력이 3인데 10점 만점에 10을 바라보고 공부하면 좌절해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실력이 3이면 4레벨을 공부하라고.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남들은 이렇다던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해서 내 수준에서 요만큼만 더 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시면 언젠가 10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절대평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절대평가가 누가 봐도 상황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에 뭐 시장도 안 다니고 백수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있죠. 있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네. 좀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시작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상대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좌절스럽죠. 그런 그쵸. 상황이면. 그런데, 절대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째,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소원이 눈만 보일 수 있다면이 돼요. 그쵸. 귀가 안 들리면 귀만 보일 수 있다면, 아니, 귀만 들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들리고 다 보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봤다고 가정을 하면 한 시간만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면에 봤을 때
나를 요만큼씩 성장시키려면 책을 조금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소위 말해서 루저라고 해도 네. 잘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네. 그 잘하는 부분이라는 뭐 상대적인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잘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네. 걸 꾸준히 하잖아요. 네. 누구보다 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풍선불기, 네. 뭐 모하기 네. 이런 걸로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뭘 잘하건 뭘 좋아하건 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네. 나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시거든요.